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빼미입니다. 오늘 여기 제가 온 곳은 경남 창녕입니다. 지금 한여름이 되면은 이렇게 너베 연꽃이 확 피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연꽃이 이제 막 올라오고 피기 시작하네요. 보통 여름 휴가 전이 피크죠. 지금부터 뭐한 2주, 한 보름 정도가 연꽃 피크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연꽃늪 바로 근처에 마을이, 조그만한 마을이 있고, 가구 수가 한 서너 가구, 한 다섯 가구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한 마을이 있는데, 여기 또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을 할까 하는데, 멋지게 이렇게 황토방을 지어놨습니다. 지어놓고 기와도 새로 올렸죠. 저 옛날 기와가 아닌데, 한번 올라가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인데 보니까 옛날 촌집을 리모델링해서 수리를 한것 같아요. 수리를 해가지고 살다가 동네 아주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지금 팔려고 매물로 내놨답니다. 뭐 아주머니도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기 1억 3천? 네, 그 정도 내놨다고 하니까, 아이고, 놀랍네요. 여기서 보면은, 아이고, 그 정도면 엄청 놀라운 가격이죠. 1억 3천이 뭡니까? 네, 집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 빈지가 꽤 오래됐네요. 여기 보니까, 아이고, 뭐, 온갖 잡동사니 하고, 이거. 와. 황토로 깨끗하게, 황토 몰타르죠.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 색깔에 이런 거 그대로 살리고, 집은 이렇게 높은 쪽에 있어가지고, 괜찮아 보였는데, 아유, 너무 어수선하다. 온갖 잡동사니가 지금 다 나와 있고, 여기 텃밭도 아마 같은 이집 땅인 것 같은데, 네, 고사리가 막 심겨져 있죠. 고사리, 이것도 잘 번집니다. 네, 고사리가 저 끝까지 있네. 텃밭하고 해봐야 여기 밑에도 텃밭이 있거든요. 텃밭 요거까지 해봐야 땅 평수가 제가 봐서는 100평 조금 넘을 것 같은데, 한 100, 한 20, 30평? 예, 그 정도 될것 같은데, 이거를 1억 3천이면 평당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와. 전망은 보시면은 여기 마루에서 아까 본 연꽃밭이 보입니다. 예. 저렇게 보이고. 그거 외에는 특별히 전망 좋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동향인데 지금 오후 한 4시쯤 5시 다 돼가는데 벌써 그림자가 이렇게 그늘이 지죠. 예. 동향집이다 보니까. 해가 빨리 지고 그늘이 지네요. 이런 위치고, 좀 터는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여기, 연꽃늪이 이렇게 아래로 쫙 내려 보이는 그런 전망인데, 여기 문도 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집을 매물로 내놓고 완전히 방치를 했네요. 이게, 아이고야. 뭐야? 무당이 살았나? 에이, 엄마야, 이게 옷이 보니까 무당옷 같죠? 무당옷. 아이고, 무서워라. 이런 데 오면 좀. 와, 이 무당옷 아닙니까? 맞죠? 무당이 살았네. 아, 이런 건손안 대야죠. 무당이 쓰는 그런 물건이네요. 야. 무당 옷이죠. 아이고, 나 처음에 뭐 놀랬네. 여기 구슬 했는지 무당 옷이 여기 걸려 있는데, 아이고, 이거 굿할 때 쓰는 거 맞죠? 손은 못 대겠는데, 이거 굿할 때 쓰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 문 열어보고 놀랬습니다. 와, 이게 뭐 사람인지 싶어가지고, 아이고, 깜짝 놀랬네요. 이 방도 방치된 지가 한참 된것 같습니다. 예. 먼지가 자욱합니다. 아, 찝찝하네. 오늘
그냥 빈집인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무당이 살았던 그런 집이네요. 여기 뭐 각종 살림살이 도구들, 아이고 쾌쾌한 냄새가 나네. 예, 방은 이렇게 황토로 해가지고 이렇게 황토 몰타로 해서 나름 좀 깔끔하게 수리는 한번 해놨습니다. 아이고 여기 이불하고 장롱 막 어지럽게 있습니다. 아, 무당이 살았구나. 무당이 사는 방이었습니다. 빨리 나가야 되겠다. 예, 무당한테 또 무슨 애군을 입을지 모르니까 빨리 나가겠습니다. 예, 위에는 유리창을 만들어 놨네요. 요 위로 해서 보면은 예, 바깥이 보일 수 있게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 난로도 있고. 아, 여기 부엌도 뭐 아무것도 없네. 다 철거를 했네요.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냥 다 철거를 한 상태고. 아,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난로만 하나 있네요. 예, 난로 하나 있고. 약통 있는 거 보니까, 아, 농사 지으러 오시는구나. 여기 집옆 텃밭하고 집 마당에 아, 농사를 지으니까 지금 농약 치는 약통이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옛날에 아궁이 뗀 자국이 있습니다. 여기 시커멓게 지금 거슬려 있죠. 옆부분은 손을 안 봤네. 옛날 집 그대로, 예, 흙벽 그대로 있고. 기와는 지금 이렇게 새 기와로 다 올렸습니다. 기와장은, 올린 지도 꽤된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뭐, 이거 올린 지도 한 20년은 넘었겠는데. 기와장 올린 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농사를 많이 지었네요. 방울토마토도 있고, 줄콩도 있고, 오이도 있고, 참깨, 뭐, 풋고추. 와, 많이 심어놨네. 상추, 땅콩. 이쪽 지역은 땅콩이 유명하죠. 고구마도 있네. 야, 여러 가지 심어놨네. 집 앞에 조그마한 비닐하우스를 해놨는데, 이건 아마 겨울에 야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잡초만 있고 하우스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네, 오늘 무당이 살았던 리모델링 된 황토방 시골집을 구경했는데, 아, 찝찝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